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당의 주류가 지난달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으로 지난 21대 당시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려 했지만 국내외 많은 언론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자처하며 결국 무산되었던 악법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재연맹, 서울언론외신기자클럽은 물론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국내 언론단체들도 앞장서 악법 철회를 외쳤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다니는 광우병, 사드 괴담 등 진실을 핑계로 사실과는 맞지 않았던 내용들이 난립할 당시 언제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 괴담을 유포한 당사자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법안은 공익침해, 부정청탁, 정무직 공무원 및 후보자 등 소위 권력자에 대한 악용방지 조항마저 없애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 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올 8월부터 시작될 KBS, MBC 등의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자기 편들을 몇 배수로 끼워넣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고 많은 언론인들은 또다시 창고 관리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이후 입법 독재가 가능한 지금 민주당은 왜 과방위를, 왜 또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지 이제 점점 또렷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최소한의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단 한 달 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방송산법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린 4년 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짝짝꿍으로 손잡고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얼마나 국민 모두 불행하게 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의 오만함을 국민들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조급증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최근 법대로를 외치는 어색함이 참 생경합니다. 법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구성이 평균 40여일이나 걸린 것은 원구성이 있어서 상생을 하자는 민주당과 DJ의 유업이었습니다.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172석, 그리고 범여권이 192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겨우 81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회의장의 선출은 7월 10일, 부의장 선출은 7월 16일까지 미루며 상생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당시 7월 17일은 재헌 60주년이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참고 또 참아가며 대화를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상임위가 구성된 것은 8월 26일이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며 우리는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하며 협치와 소통의 정신을 살려왔습니다. 우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 되길 희망합니다. 책임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산적한 일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18석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고 역풍을 맞아 결국 1년 후 7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7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4년 전도 지금도 여전히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주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기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